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올해 말까지만 생산하고 종료할 전망입니다. 이는 올해 말로 예정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위탁 생산 계약 종료를 앞두고 우리나라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전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용한 1차 접종은 11월 말까지, 2차 접종은 12월 말까지 시행하고 연말에 접종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위탁 생산 종료로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현재 해외 다수 제약사에서 내년 위탁 생산 계약에 대한 요청이 있어 여러 조건을 검토 중이라고 일축했습니다.